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또 오늘 새벽에 푸틴 대통령을 가리켜서 전범이라고 일컬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강한 규탄과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우크라이나에는 8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슈 계속 체크해보겠고요.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평화를 위한 협상을 좀 계속 진전을 하고 나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좀 이제는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초기에 발생을 했을 때는 굉장히 빨리 끝낼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아무래도 푸틴의 의견이 조금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푸틴 대통령도 이번에 과거에 크림반도 전쟁 때 비축을 했던 그 전략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때 실질적으로 마련했던 어떤 재정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됐었다라고 합니다. 네네. 즉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당장 상황에서는 당장 안보적인 위협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돈이 있든 없든 당장에 어떻게든 행동을 좀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이 좀 과감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해진 것이 과거에는 나토의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견제를 좀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 오히려 젤린스키 대통령마저도 이거 나토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요. 이제 시인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의 어떤 유엔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나토를 포함해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수가 이제 완벽하게 없어질 수 있다. 즉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통해서의 하나의 그 통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는 순간에는 미국의 입지가 상당 부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과거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권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외교의 차이인데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강한 미국을 외치면서 동맹국들을 조금 등한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맹국 쥐어짜서 자국민 살린다라는 개념이 좀 많았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타고난 무기상이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자, 근데 이제 이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거의 어떤 트럼프 정권에 대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우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오히려 협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연합국 국들 간의 어떤 그 관계를 공공해야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번 사태에서 전쟁이 터지자마자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군사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제한된 부분이 너무 그렇죠.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바이든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반발이 좀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연히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이 조금 조기에 이루어졌더라면은 낫지 않았을까. 다만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 못했냐는 부분도 질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시에서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았던 우리가 길어야 한 달일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두 달, 세 달까지 이어졌을 때 부분을 충분히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시가 이미 지금 이렇게 굉장한 하방 압력을 봤을 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결국 원자재 가격에 대한 추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유가가 130달러를 그러니까요. 돌파를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또 99달러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원유 선물 자체를 투자를 하시기에는 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 상품이나 파생 상품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의 종목을 잡을 때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고 판단했던 어떤 우리 무기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방산 업체들, 즉 어떤 뭐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라든가 우리 국내 같은 빅텍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좀 주가가 좀 올라갔었는데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조금 소폭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실질적인 전투기 판매 대수가 조금 줄 것이다. 오히려 예상보다는 조금 하회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어떤 그 실적 추종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즉 어떤 우리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실적이 직결되는 종목들인 경우에는 오히려 종목의 가치가 고스란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한화와 빅텍 두 종목을 좀 살펴서 말씀드린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렇습니다. 아, 북한에서 미사일 쐈습니다. 발사체 쐈습니다. 얘기 나오는 순간에는 아, 빅핵 팔아야 되겠구나. 네. 이 생각하지 한화 팔아야겠다 이 생각 안 합니다. 그쵸.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는 우리가 그 종목을 선별을 하실 때는 사실 이런 이벤트성에서 의한 차익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가 유리하신 분들이 접근하셔야 되지. 오히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을 때 아, 이럴 때 한 번 더 오래 가니까 빅텍을 잡아야 돼라고 보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장기전이 가면 갈수록 실질적으로 제조업 부담은 굉장히 커졌지만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안보 협약을 맺자라는 부분들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 중재 활동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재값의 하락으로 인해서 제조업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가치주 종목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조 업종들 중에서 소비재를 좀 만드는 업종들도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쟁의 추이가 일단은 조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증시나 전 세계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전쟁의 충격에 따라서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들은 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금리도 올랐고 이제 전쟁도 어느 정도 이 해결의 기미가 조금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섞이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종목별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좋은 것들을 잘 선별해야 되는 시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또 김덕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